양 팀이 주면 1세트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됐었던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진짜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해주는 게 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플레이가 아닐까 싶고. 맞습니다. 네. 절치부심해서 네. 해야죠. 사실 CS 수준량이나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좀 한숨 나오긴 하는데 그냥 뭐 버텨봐야겠죠, 광동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D플러스 기어는 바텀에서 라인전 주도권을 잡는 건 상수예요, 상수. 네. 저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세 개 방격이 들어왔는데요. 샤베입니다. 퍼블 광동 퍼블. 물론 광동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전령도 원래 줄 수도 있는 거였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드 포탑을 지금 압박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가 전령을 푼다고 해도 바로 공성을 당하는 건 아니죠. 이거 3인 다이브 좀 매서운 것 같은데. 대기 갑니다. 타워 일단 구성하면서 한번 들어가다가 거기 세이트 약간 어그로 핑퐁이 약간 그러게 타워에 좀 많이 맞아요. 포탑을 깼고 포탑을 먼저 침착하게 토스 됐고요. 예, 이러면 확정킬 되겠죠. 안 되고요. 예, 자, 잡았습니다. 잘 잡았어요. 디플러스 겨. 지금 이러면 치우고 웨이브는 웨이브 곧 있어요. 네, 웨이브 와요. 네, 와요. 네. 자, 일단 강신 켰고요. 강신. 이거는 레넥턴도 버티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예, 좀 많이 받긴 하거든요. 네. 예, 알리가 구분 아직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전멸. 알리 죽어요, 이러면. 설마. 와! 시우가 대처가 꽤 좋았습니다, 방금. 네. 뭔가 싸함을 느꼈나요? 자, 그리고 랜스와 시우 스몰더가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레렉톤 좀 강하거든요. 그렇죠. 침대 양날도끼도 들고 있고 예, 자, 일단 날개는 폈는데 시우가 빠져나갑니다. 꽉꽉 강신까지 켰고요. 예. 더 해보나요? 여기까지. 누군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맞아요. 알죠? 그리고 숫자가 살? 스몰더가 없거든요. 예. 커텀! 예. 저번까지 소모가 됐고 불 껐어요? 네. 일단 그래, 범위대 풍현이 좀 잘 긁었는데요? 네. 그렇죠. 엄마! 엄마가 약간 루피가 안 죽었고 풍현은 풍현 사살을 먼저 놓고 그리고 있어요. 랜저가 지금 나름 딜 하거든요? 그래, 토스! 그리고 나름 슈가 와서 상대가 바뀌어요. 네. 자, 커린 잡혔고요. 다시 한 번! 그리고 여기서는 찍고 한 번 더! 라인 안 됐고요! 됐어! 바루스 따발 캔! 디플러스 기어! 디플러스 기어! 일단 구도가 굉장히 좀 재밌는 구도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그러면 퀀텀. 갑자기 또 애쉬궁 날아오고 바루스궁 날아오고 바위가 궁 막 박아버리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네, 시야. 풍현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들고 오는 것 같습니다, 패시브. 수정 화살 시작 속도 아껴야 돼요. 2약 물고 아껴야 돼요, 알리스타도. 아, 근데 좀 나갑죠? 일단 그렇죠, 좀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자, 드래곤 싸움!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풍현의 포지셔닝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슈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살짝 돌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예. 아니, 상대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견제 살짝 해봤고요. 그리고 알리스타도 직갈려다가 한번 걸렸고요. 야, 풍현은 지금 네. 몰아서 본대 쪽으로 합류. 패시브 10시에요 벌써 코르키. 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강호플릭스도 태극 폭탄 배송 지속시간이 1분에서 45초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결단 내려야 갑니다! 결단 내려! 일단 터뜨렸고요. 네. 코르키도 터졌어요. 네. 자, 근데 그 다음 점프에서 싸움이 태현이 지금 살아남을 네. 수 있나요, 시우에게? 트리플 캔! 퀀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동프릭스! 결국! 시간의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거죠, 광동프릭스가? 결과적으로 디플러스 기아가 원하는 구도가, 그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려요? 마법의 수정 하세요! 어우! 빗나갔고! 예! 근데 터스! 1사운! 이러면 디플러스 기아가! 4초로 남을 수 있나요? 커리 터졌고요! 네, 아트록스다! 근데 풍현이 딜 좀 했어요. 네, 딜 좀 했고요. 바라스 잡았고요. 근데 랜서. 시우가, 시우가 와서. 네. 아, 뒤에서. 그렇죠. 그리고 코르키는 지금 넘어갔는데. 네, 이거는 추격할 수 있죠! 디플러스 기아! 다시 한 번! 시우가 스몰더를 잡고 온 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몰더 활약이 거의 없었고 그렇죠! 레넥터도 지금 신이에요. 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수령 화살 빗나갔는데 토스가 잘 들어갔어요. 네, 이게 시우가 말씀하신 대로 와, 스몰더를 그냥 솔로킬을 내고 왔네요, 시우가. 와. 시우. 그러다 보니까 한타 구도가 이게 광동 프리스가 은근 잘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딜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뭐가 없습니다. 거의 워스트급 속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용훈련이 안 된 상태로 게임이 끝난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스몰도 절방턴이죠, 거의. 네. 일단 막아내긴 했는데 정지 명령에 이제 약간 빨려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그래서 역주행, 네. 역주행. 역주행. 어쩔 수 없다. 근데 테로가 없죠. 그렇죠. 이건 차별은 예, 잡힙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먹으면서 광동 프리스는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내줄 거 내주고 네. 우리 어차피 테로 구성했으니까 사실 데미지가 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한번 주면요. 예. 다음 장로 타이밍에 먼저 자리 잡으면 계속 수싸움을 우리가 위에 설 수 있다. 잘라먹기? 시우 한번 노려보자. 빠지게 됐거든요. 네. 잘라먹기? 그래서 근데 이게 레렉톤이 잘 큰 상태에서 막 비비고 그러면은 빨리 못 넘기고 상대가 그래도? 아 근데 아니 그래도가 아닌데요? 아니 그래도가 아닌데요? 아 너희가 버텨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토스! 부패 사슬! 이러면 한타구도가 이미 성립이 안 되죠. 맞습니다. 디플러스 기어! 디플러스 기어! 컨트롤 잡았고! 쿠르키 와서 뭘 해보긴 하지만 뭐. 아 근데 이미 라인이 트리플 트리플 킥! 기가 막히고요. 자 마지막 코너킬 디플러스 라헬 에이스. 오 이제 피엑스 6점 좀 아쉬운 경기력을 아쉬운 결과를 싹 잊게 하는 훌륭한 경기력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본진 진격 디플러스 기아. 게임이 아직 시간대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날 것 같죠. 갑니다. 그렇죠. 예. 쌍둥이 하나 컷. 쌍둥이 두 개 컷! 이제 넥서스도! 딜량 올리자 딜량! 어디를 딜량 죽여거든요. 넥서스도 컷! 컷! 제제! 완벽한 경기력 D플러스기아 친화 패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스몰도 선택이 좀 아니었다.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온 것 같고 D플러스기아 입장에서는 니끼를 풀었는데 상대가 그걸 확 불었고요. 그걸 완벽하게 파악하시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라이너들, 모든 선수들이 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나 너무 저는... 잘 커서 빨리 못 녹여요. 체력 빡 터지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왁왁. 맞습니다. 오히려 먼저 불구만. 스몰더 입장에서 진짜 저 레넥톤이 꿈에 나올 것 같고 스몰더가 잡힌 한타는 이후에 데미지가 좀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광동프릭스가. 네. 그래서 저는 이 게임 정도 가장 좋았던 게 디플러스 기아가 유리한 바텀 다이브를 하지 않고 적당히 압박만 하면서 드래곤 스택에 집중을 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없었죠. 만약에 무리한 그런 다이브를 하고 그랬으면 사실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도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굉장히 압박을 잘 넣었었던 디플러스 기아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와 그리고 탱지르로도 딜량이 됐대요. 가능합니다. 됩니다. 최근에 탱지르의 위상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1군에서 또 슈메이커 선수가 적극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세인트 선수도 잘 활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아, 2세트 광동 프리스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질 것 같은데요. 사실 야심차게 또 스몰더를 꺼내 들었었는데 스몰더가 30분의 용훈련 스택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알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딜량도 너무 낮습니다. 그쵸. 예. 1세트 POG는 누구일까요? 시우! 대시우, 황시우 진짜 그런 모습 또 나왔죠? 맞습니다. 아, 레넥톤으로 어마무시한! 역시 네, 패치의 영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패치 버전을 좀 빨리 잘 따라가는 팀이 경기에서도 성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우 선수가 레넥톤 진짜 숙련도도 좋고 인게임 경기력도 매우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 들어요. 네. 어느덧 POG 포인트 400점. 어머 와 시우 신의 탑 솔로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번 이게 많이 안 돼. 데뷔 시즌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잘한다? 진짜 이 선수 장래가 촉망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합니다. 지금 POG 포인트 제가 알기로 500점 넘은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 1등이겠네요. 높은 확률로. 다 지금 타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넘어서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되면서 D플러스 기아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